경찰 고위 간부들과 사업가 등이 엮인 미심쩍은 골프 여행을 사흘 전 저희가 고발해드린 바 있습니다. 경찰이 감찰에 착수한 가운데 현직 치안감도 이 사업가와 골프 모임을 가진 걸로 확인됐습니다. 김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 경찰 고위 간부 등에게 호화 골프 여행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사업가 손모 씨. SBS 취재 결과 손 씨는 최근 경찰 지휘부인 A 치안감과 경기도 용인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걸로 확인됐습니다.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으로 감찰 대상이 된 국가수사본부 범죄정보 담당 정모 경정도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. 치안감은 경찰 내 30명밖에 없는 핵심 지휘부로 A 치안감은 충남경찰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. 사업가가 골프 비용을 댔다면 최소 경찰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긴 것이고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까지 있습니다. 확인 취재가 시작되자 A 치안감은 돌연 휴가를 내고 잠적했습니다. 저는 회장 보내드렸거든요. 지휘실에 와있다 했더니 난 반갑으니까 말씀을 드렸... 그제 오후 내내 취재진의 연락을 받지 않다가 어제 오전에서야 취재응한 A 치안감은 골프를 쳤는지 돈은 누가 냈는지 등은 사생활이라며 답변할 수 없단 말만 반복했습니다. 일요일 날 개인적인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제가 답변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게 제 개인적인 소신이기도 하고. 당시 비용 결제는 좀 어떻게 하셨는지는? 아니, 아까 그랬잖아요. 그런 사적인 그날 있었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도큐멘트를 하고 싶다. 사업가 손 씨도 휴대전화 전원을 껐고 정경정 역시 취재진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. 경찰청은 A 치안감의 골프 접대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SBS 김상민입니다.